딱히 안 땡겨서 안 살 거긴 한데 3,000원짜리 반전 표정이에요. 귀여워요. 얘도 이렇게 바뀌고 요 귤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속살이 너무 귀여워. 준거 없는데 인형 그래도 머리핀이라도 해줄려. 1,000원짜리 더 과한 애기들 머리띠가 느낌 같은 거. 인형 해주면 귀엽잖아요? 여자 아니면 남자 인형이 달아줄 거 같은데. 차가우니. 남자 애기들은 누구니? 달아주지. 잡자, 파랗게 보내서, 빨리 보내 보여주겠고. 기사 2,000원? 돈도 없는데. 요새 키링을 좋아해서 잘 까는 키링을 그려봐요. 화장실도 괜찮아. 공연도 약간 남자 같은 디자인. 4,000원. 다음에 1,000원 잭도 이것도 인형에다 달아주는데 이렇게 들어서 5,000원. 근데 잘 안 풀렸어. 잘 돼서 인형으로 만들어서 좋았는데 아니라 잘했다 또 안 됐다 그러고 게다가 좀 싸우기까지 했는데 자세히는 말 안 하려고. 사람도 지치게 하는 성격인 거 아시죠?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제가 남을 지치게 하는 성격인 거 같아요. 나 그렇게 느껴지고 싶어요. 쓸쓸해 하려고. 나도 여유 없고 힘들고 몸 아픈데도 걱정 하나 못 듣고 맨날 화내고 화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고 약간 저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상대도 많이 힘들었고 저한테 뭐 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싶어요. 집 가서 선물 사는 집에 오니까 7시 스트레스 받아서 라면도 잔뜩 싸왔고 돈이 이제 진짜 거의 없네요. 쓸 수 있는 돈 다 쓴 것 같아요. 초코우유하고 택배 온 것도 많아요. 보면은 위에가 생일 선물, 밑에도 가족한테 받은 생일 선물, 밑에는 뭐였을까 기억이 안 나요. 우리 회사에서 받은 생일 선물 그리고 선물 받은 거 해서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먹을 지금 기운도 없어. 청소도 어제 많이 하고 잤고 정리 잘 됐어서 기분은 좋긴 한데 우울하네요. 오늘도 뭔 일인지는 자세히는 말은 안 하려고. 그걸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뒷말했다고 그런 얘기 나오느니 그냥 혼자 이러고 말지. 그쵸? 제가 오니까 얼마 안 돼서 큰오빠가 왔나봐요. 문 여는 소리가 막 들리네. 이렇게 좀 누워있다가 제가 지금 오늘 목을 무리해가지고 목이 아프거든요. 힘들면 제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할 때 라면을 먹어요. 제가 그래서 라면을 진짜 많이 먹는 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하고 죽고 싶을 때마다 먹어서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먹는 것 같은 인스턴트 몸에 안 좋은 거 아는데 그래서 먹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요새 고민이 좀 많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제가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지내다 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싸울 때 꼭 지지고 볶고 미친듯이 싸워서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서 거리를 두고 나중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거야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서운한 거를 표현을 했을 때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서운한 것만 얘기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나는 잘해줬는데 왜 쟤는 서운한 것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만약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쟤는 저런 사소한 걸로 뭐라고 하냐, 귀찮다, 피곤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서운한 부분은 이제 결국엔 표현이랑 말이란 말이에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많이 느낄 만한 게, 서운한 건 결국에는 챙겨주는 거, 표현, 말,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물건적으로 잘해주고, 뭐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는 감동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 제가 또 진심을 많이 안 보여준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뒷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영상 보는 분들 중에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어요. 서운한 거를 너무 자주 말하는 것 같아서 상대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아예 참는 게 맞냐, 정답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어. 하지 말라는 분은 서운하다고 자체가 만족을 못하고 있는 불만의 표시를 조금 따뜻하게 말하는 거라서 상대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참으면 병이 돼갖고 폭발해갖고 그거를 이제 못 참는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솔직하게 해라, 그러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운한 거를 말하면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 봐서 더 속상한 것 같아요. 져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맨날 져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조건 져주기보다는 그래도 해서는 안될 말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막말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뒷말한다고 기분 나빠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서운한 감정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말하는 게 과연 좋느냐, 아니면 그냥 무조건 숨기는 게 맞냐, 이걸로 되게 하루 종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할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말겠지. 아니, 식었으면은 뭐 마음이 식었어고 얘기를 하거나. 저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뒷말을 그렇게 한 거는 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제 잘못은 맞는데, 아, 제 친구한테나 이제 우리 지인한테나 이 헤어지자고 말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인지, 상처 주기 싫어서인지, 제 상처가 될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저도 저한테 상처였거든요. 진짜 말을 근데 일부러 안 했어요. 나한테 미안해할까봐, 아니 혹은 그런 걸로도 막 화낼까봐. 저는 이제 누가 말하면은 화낼까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운한 걸 말하면은 화낼까봐 그것도 되게 무서워졌어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상대가 화를 내면 일단 무서운 거는 첫 번째로는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는 말이 일이 계속 꼬일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사람도 힘들잖아요. 막 사람이 열받으면 스트레스 받고 이래갖고 저만 볼 때마다 안 좋은 감정이 생길 거고, 그럼 나는 그냥 속상한 마음을 들어줘 달라는 건데, 그 사과만 계속 하잖아요,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도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맨날 미안하다고 해야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맨날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서운하다는 거는 그냥, 아,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거까지만 해도 솔직히 공감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현타가 오거나 연애하면서 제일 슬플 때는 내가 어떤 걸 원할 때마다 이게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서운하다는 거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말했을 때 상대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거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도 욕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혼자 울기도 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울려다가, 그냥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표현을 안 하거나, 뭐 말도 안 하려고 하거나, 싸울 때마다 너랑 말하기 싫어 이러면, 이게 저도 혹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도 좋게 얘기해도, 지친다라든지, 뭐 이런 말은 저한테 듣기 좋은 말은, 아, 솔직히 아니니까. 저도 똑같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래서 그냥 저딱 잘라서 제가 힘들고 서운한 것만 딱 얘기하고 그러고 일단 말았어요. 또 피곤해하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나름 저도 배려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저한테 무심한 것 같으면 너도 똑같이 무심해야 하고 너도 똑같이 욕을 먹으면 너도 똑같이 욕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누군가 상처 주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싫어요. 근데도 뭐 너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이런 제 영상을 보고도 또 이제 저한테 뭐라고 막 화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도 둘만의 얘기고 뭐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지 않냐, 혹은 뭐 너의 고민 아니냐, 뒷말 아니냐,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카카오톡으로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것도 뒷담화가 되는 거고, 일단 어디서 풀 상대가 없고 막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 있을 만한 사람도 이제 거의 없거든요. 외톨이가 돼가지고 제가 좀 끊어낸 것도 있어요. 요새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소연할 곳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뒷말이라 막 네가 뒷말하는 거는 봐서 듣고 반성해라 이게 아니고 전 저만의 소통 창구고 여러분들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말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것도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면 이제 저는 안 하려고요. 이런 얘기도 저 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너무 답답해서 갖고 그냥 영상을 찍었어요. 너도 볼지 안 볼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이 되게 안 좋네요. 오늘도 우울하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으면 저도 이제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친다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도 대놓고 너가 만나면 지친다라고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또 기분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다고 저한테도 너무 함부로 막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 말이 있고 안될 말이 있는데 저를 사랑하면 과연 질린다 지친다 뭐 이런 말을 쉽게 할수 있을까? 오죽 참았으면 자기 감정도 상했고 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겠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난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럼 저한테 직접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그거는 뒷말이 아닌가. 서운한 거 나도 있고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든지 그냥 꾹 참고 말안 하고 너랑 얘기하기 싫다고 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겠다고 했으면서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전해달라고 하고 저 상처가 되게 많이 받았는데도 그래도 걱정돼서 2만 원을 계좌로 쌌어요. 돈이 저도 없는 편인데 그래도 요새 자꾸 맛없는 거, 막 오징어 같은 거만 먹는다 그래갖고 튀김 같은 거만 먹는다 물릴까봐 뭐라도 배달시켜 먹으라고 2만 원이면 적은 돈은 맞는데 제가 지금 통장에 돈 너무 없고 어제 했던 것도 고객님이 안 한다고 막 그거 난리 치셔갖고 오늘 너무 시달려서 힘들었고 일하면서도 힘들었고 죽고 싶은 감정도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도 그냥 나서 어떤 걸로 서운했고 그냥 그걸로 딱 끝내고 말았어요. 나 어디 어떻게 힘들다 이런 얘기도 상대한테 안 했고
왜냐면은 걱정할 테니까. 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챙겨주기도 하는데 저의 이런 마음 모르겠죠? 사실 친구랑도 비교가 많이 되니까 이제 저도 자책도 하면서도 딴 편을 부럽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든지 뭐 감정 표현도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은 차별받는 기분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싸운 게 친구 부르면 어떠냐 이렇게 저도 그동안 한동안 연락을 못했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다면서 듣고 싶어갖고 서러웠는데 근데 이제 눈물이 안 나요. 울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주저리주저리 많이 떠들었는데 별 얘기 없었고요. 그냥 밥이나 라면이나 좀 끓여 먹고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쓸것 같아서 잠이나 자려고 합니다. 제 감정 같은 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뒷말이고 욕이 아니고 왜냐면 저를 그래도 배려를 했다면은 대화라도 해보려 하고 할 텐데 대놓고 그냥 지친다고 그러고 연락도 안 하는 거 보면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감정이 많이 상하네요. 그동안 많이 지쳤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말을 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별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떠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먹고 힐링하고 잠도 잘 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애써서 내맘 알아달라. 이거 한두 번이지 그런 것도 얼마나 산지도 지치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려고요. 그리고 그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어떤 전문가분이 하시는 말을 들었는데 남녀 차별이나 남녀 가르기가 아니라 남성분들은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너는 상처받고 별것도 아닌 걸로다가 자꾸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대요. 근데 저한테는 상처가 크게 되는 말인데도 이해가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강요할 수 없지만 안 맞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저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뒷말을 제가 딴 사람들이나 영상 통해서 하는 건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 본인도 저한테 나 기분 안 좋게 말하는 거는 인정은 해야지. 상처받게 말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저 사랑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요새 너무 힘들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끝내는 거 같죠? 맞아요. 헛소리 할까봐 제가 또. 그럼 안녕.